OBS의 연속 기획, 인천 원도심 재생과 공기업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LH는 루원시티 사업에 막대한 이자를 발생하게 하고 손실의 절반은 인천시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인천시에 밝히지 않으면서 일방 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무 기자입니다. LH가 2017년 국토위 최인호 의원 측에 밝힌 루원시티 총사업비는 3조 4천억 원. 토지 보상비와 조성비에 각각 1조 8천억 원, 4,300억 원이 투입됐고 총사업비의 약 33%에 달하는 이자 1조 1,200억 원도 포함시켰습니다. LH가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사업비 내역입니다.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시 제2청사 등 당초 없었던 사업을 추가하고 토지매각 수익금도 2조 원을 상회할 거로 예상되면서 이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포함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손실 50%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LH의 입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산에 앞서 1조 원이 넘는 이자가 왜 발생했는지 귀책 사유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LH가 PF 공모 없이 우선 용지 보상 등 사업을 착수했고 용지를 확보한 이후에는 조성공사 착공을 중단하면서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까지 지연한 만큼 LH가 이자 발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LH가 이자의 근거 등 관련 정보를 공동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에 알리지 않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물어는 봤고요. 그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LH에서. LH가 루원시티 총사업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느 금융기관에 몇 퍼센트 이율로 돈을 빌렸는지 등 핵심 정보를 인천시와 공유하지 않는 것은 거대한 국가공기업의 횡포라고 밖에. 이에 대해 LH는 기업 비밀이란 입장만 고수하면서 루원시티 사업이 LH의 투명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